저는 영화 쪽에서는 살짝 걱정을 했어요. 그 영화 개봉은 너무 현실과 너무 붙어 있어도 좀 확장성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또 너무 떨어져 있으면 현실과 좀 떨어지고.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잘 뭐랄까 인지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는데 좀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뭐 추모제와 연결돼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네. 아마 시대 정신이 그 노무현 정신을 다시 찾고 있는 것 그렇죠. 같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에 대한 관심이 역시 그런 측면에서 언제 고조되는 것 기획을 하신 같습니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될줄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4년 전에 기획했다가 잘안 됐습니다. 한번 엎어졌죠, 중간에. 그때는 투자자는 당연히 안 됐고, 그렇겠죠. 저도 이 영화가 네 번째 영화라서 중견 축이 되니까 이제 가까운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호보다 더 민감하게 그렇겠죠. 반응을 했었고, 이거는 우리 보고 문 닫아라는 말이라고. 전혀 뭐, 기관 투자 한세 군데 만났고, 가까운, 아주 가깝게 항상 투자했던 친구들 만났고, 그거보다 좀더 문제는 이제 개봉관 잡는 게, 일반 그렇겠네요. 멀티에서 뭐, 안 하는 이런 벌어지니까. 부분들은 아예 불가능하고, 예상을 해보니까 거의 20개 정도 전국에. 근데 이게, 작은 영화 그냥 뭐 우리가 어렵보 같은 걸 한다면 좋겠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 다룬 게 나온다면 참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성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헤매다가 좀 접어버렸고 작년 그 4월 13일 총선 출구사 했을 때 발표할 때한 6시경에 그때 저기서 함께 하던 이제 최나경 PD님이 연락이 문자가 왔죠.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도 될것 같다. 근데 뭐냐면 저는 총선 이기면서 저는 사실은 야. 좀 약간 반성을 했었어요. 뭐냐면 노무현입니다가 지난 그 전주영화제 때 4, 5말 5월 초에 열렸었거든요. 전주영화제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한국에서 열리는 영화제 중에서 가장 레디컬한 영화제가 사실 전주영화제예요.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뭐랄까 개성 있는 영화들이 많이 그럼요. 그 상영되는 곳인데 이번에도 거기서 미스터 노무현 프레지던트 가지고 노무현입니다가 상영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노무현 다큐가 없었구나. 사실은 그렇죠. 이게 아마 그 대중들이 생각하셨을 때 변호인 때문에 그렇죠. 노무현이라는 그이 분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영화에서 많이 다뤄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광해도 있었고. 네. 근데 사실은 그좀 정면의 얼굴을 하고 정색의 얼굴을 하고 다큐멘터리로 그 제대로 다룬 작품은 없었어요. 없었던 셈이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노무현 다큐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자성의 생각을 제가 진짜 그러네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중관객분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뉴스 클립으로 보고 뭐 극영화로 좀 보긴 했지만 사실은 노무현의 정신이든 노무현이란 사람이든 우리가 한번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진짜 있거든요. 정면으로 다른 게 없었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음악 깔리고 저기 그 추모 영상들이 무지하게 또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첫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뭐 두도시 이야기 해서 노무현 백무현 무현 두도시 무현 두도시 이야기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약간 좀 우회한 다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많이 안 봤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 작품 굉장히 뭐 쉽게 만든 작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두 사람을 좀 붙인 듯한 느낌이 아마 대중들이 각인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노무현재단에서 무현두도시 이야기 만든다라고 기록 필름을 많이 제공했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를 예찬총 전그 의원께서 했는데 그리고 꽤 관심도 끌었었죠. 그리고 최승호 PD가 만든 그 영화 자백하고 거의 동시에 상영이 되면서 자백이 올라갈 때 그것도 뒤늦게 상영이 돼갖고 그렇죠. 좀 서로 잡아먹는 그좀 부정기 효과도 있었어요. 자백도 많이 흥행을 성공을 못했고. 자백은 잘된 편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잘된 편이에요? 자백도 제가 세 군데인가 쌌어요. 하여튼 내년에 공로상 드리겠습니다. 자백은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쌌어요. 이걸 가능하면 정의원님 근처에서 그 총알바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하나 쏟아져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반갑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반성했어요. 아, 이게
우리가 놓쳤던 대목이구나. 예. 어쩌면 우리가 그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조금 자기 검열과 예. 그런 자기 두려움과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화를 만들거나 보거나 하기 힘든 시대였고 그러니까 지금 좀 참자 내지는 만들지 말자 또 보지 말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거죠. 사실 저도 이제 그 인터뷰 때문에 노무현 재단 부터해서 먼저 만났거든요. 그런데 제 그 동호인 재단에서 말씀 주신 게 이창동 감독님께 처음 서거한 뒤에 영화를 좀 다큐멘터리를 부탁한다고 해서 이창동 감독 지휘하에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4년 정도를 띄엄띄엄 계속 고민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못 하시겠다고 했던 이유가 너무 크다. 2시간을 담기에는 그리고 당신이 감정도 아직 다 정리가 안 됐고 상태에서 네. 이분을 시간을 가져봤지만 아직도 정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셨다고 그리고 주변에도 또 많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시작하겠다고 예. 예를 들어서 뭐 명계남 선생을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보니까 이게 내가 5번째인데 한 번도 영화 된 데 없는데 그래서 처음 그때 김해 계시거든요. 네. 봉화에서 가까운데 김해에서 이제 연기하거나 하고 또 가끔 이제 극단을 극단에서 하시는데 내려가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게 안 만들어질 것이다. 네. 네. 어차피 이거 만들어지기도 힘들지만 네. 만들면 만 명 보겠어? 아하. 개봉 잡을겠어? 또 제 가슴이 찔렸던 게 뉴스룸 같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딱 하는데 여기 나왔잖아 여기 나왔잖아 한마디 대답 못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예. 뭐 그런데 왜 찍으려고 해 그때 그냥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드리고 그 저희들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좀 전격적으로 한다 그 시작했으면 끝을 지금까지 안 낸 건 없다 전격적으로 시작 조용히 시작해서 끝은 낸다. 그 끝도 마침표 찍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그 신뢰를 하셔도 된다. 그런데 뉴스룸 이런 거는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저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거는 우리가 할 여건이 안 된다고. 근데 총선을 이기고 나니까 펀딩이 되시던가요? 그게? 아니요. 완전히 펀딩도 그 네. 완전히 지인들 중심으로. 아.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하는 거 보니까 펀딩이 될 리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주영화제 때 네. 촉이 왔어요. 아. 이거 터지겠구나. 아. 500만 얘기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터진다. 와.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언뜻 얘기했던 제작자, 그 최낙용 대표한테 제가 그랬죠. 투자룸 아직 안 남았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보태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의 촉이 왔죠. 이거 된다. 전주영화제 때 보고 난 다음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주영화제 때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기분이었어요 네. 야 이거 진작 알았으면 안 넣었을 건데 전주 때는 분위기 확 달랐어요 아, 지금이라도 숟가락 하나 얹히자 얹히자 네. 사실 그 경제도 안 좋은데 좀 먹고 살자 아, 그 영화가 이렇게 한 이렇게 대박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죠 네. 사실 좀 후일담인데 네. 전주영화제에서 바로 그 마케팅 그러니까 백업비를 우리가 되겠다 뭐 한 게 한 5군데 정도 와, 네. 아. 그런데 그 뭐 메이저도 있고 네. 아 그럼 조 대표님은 그 미리서부터 연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이제 홍보 마케팅 하는 회사니까 마케팅. 네. 그런데 근데 여긴 지분은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계약할 때 지분을 아니 내가 좀 지분 좀 지분 없어? 최 변호사 지분 있답니다 지분 좀 달라고 좀 지분 지분거리자고 그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예전에 그 정지영 감독께서 부러진 화살 예. 때 그때 그렇게 사실은 투자받기 그렇죠. 어렸었거든요. 저예산을 만들었고 그래서 배우를 포함해서 스태프들한테 그 줘야 될 돈을 그러니까 그렇게 지분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N분의 1로. 예. 그러니까 정지영 감독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영화 성공했잖아요. 부러지면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주요 배우부터 밑에 말단 스텝까지 정말로 N분의 1을 하셨어요. 와, 완벽하게 N분의 1을. 완벽하게 N분의 1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야. 저희가 그때, 야, 정말 생시몽주의자는 다르다. 아니, 근데 그분이 그 영화가 나올 무렵이 사회적 분위기가 좋았어요. 대선은 그렇죠. 대선은 졌지만 네. 대선 지일 고무렵에 나왔을 거예요 영화가 비슷해요. 예, 그런데 그때는 사회적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각성하는 사회적 사건이 있었거든. 네. 제가 구속될 때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영화라도 보자 그냥. 아, 그래서 그 영화 터졌구나. 아, 그것도 몰라. 하여튼 어쨌든 공로상 드리겠습니다. 공로상 받을 게 하나도 나쁜 가지가 아니야. 재판을 저렇게 하니까 전봉주가 감옥에 가는구나. 이거지. 아니 비슷한 말씀인 게요. 대전 그 지난 문재인 대표 대선에 졌을 때. 예. 근데 한국에서 연말에 걸린 영화가 레미제라블. 그렇죠. 맞아요. 아, 그때 그게 레미제라블이 한국에서 대박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잘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 맞아요. 그때 슬픈 마음을 거부면서 달랜다고 그랬던 감독과 배우가 국내 배급사 대표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니? 이런 거죠. 그들은 너무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적 정치상황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왜 한국에서 이렇게 레미제라블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그 바리케이드에서 그 노래 부르는 장면. 너는 알고 그렇죠. 있는가? 음악상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사람들이 극장에서 다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명박이 때문에 또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그렇지. 마이클 샌들이. 그 마지막 바리케이트에서는 진짜 대선에서 진 그 마음이 공감이 됐던 거거든. 네. 어쩌면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가 대박이 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세 졌으면. 그러니까. 이겨서 잘하고 있으니까 더 대박 나는 그러니까. 거지. 그렇죠. 알겠어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이번 대선 12월에 있을 줄 알고 겨냥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 원래는. 예. 이런 재보선거가 있을 줄 몰랐지.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해갖고 이기고 나면 이기고 나면 아 이제 이겼으니까 하면서 감정이 지워지면서 영화를 안 보는 정서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기면서 다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이 살아나면서 쫙 그렇죠. 일치가 된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500만 갔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우리에게 심정적으로는 영화적으로는 노무현 미제예요. 예. 예. 미제거든. 아직 풀어야 되거든. 풀 게 많거든요. 그러네. 미스터리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에 대한 그런 대중적 관심이 아직도 여전히 끌고 가는 거죠. 이 동력이 있는 거예요. 자. 아, 앞에 말씀드리는 걸 마무리할까 싶은 게, 거기서, 그런데 그, 기관 투자자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고 좀 좋게 봐서 이야기가 왔는데, 저희들은 그 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겠다고, 그것도 아직 저 탄핵도 결정 안 됐을 때, 그때, 이렇게 함께 하던 회사에서 되게 그 용기 있게 손을 내밀어줬어요. 그리고 이 기관 투자를 통해서 또 배급이 커진다 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처럼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노무현 정신에 왔다 해서 되게 시장 논리에 남았는데 이거는 우린 크라우드 펀딩 그대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내일인가 23일 날 그게 크라우드 펀딩이 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 되게 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최대한 예의를 맞추자 예의를 갖추자. 아, 크라우드 펀딩 어떤 방식으로 해요? 아, 예 그냥 그 1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만 더 이상은 절대 못 넣게끔 했어. 소액으로. 아마 스토리 펀딩하고 틀린 거죠. 예, 다른 건 그렇지. 그냥 정말 투자입니다 이거. 모금 목표는 2억 원이고요. 예. 네. 그 23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와디즈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와디즈요? 예. 와디즈. 그래서 6개월 만기에 단기 채권이고 기본 표면 금리 연 5%가 적용돼서 흥행과 상관없이 기본 수익률 제공하다. 여기 여기 원초도 되겠구나. 그럼 여기 원초. 여기 많이 내면 아니 그리고 이게 굳이 크라우드 펀딩이 없으면 필요 없으면 계좌 불러주시면 지금 2억 바로 쏘겠습니다. 혼자 다 먹으려고. 아니, 우리가 먹기는 그냥 영화 티켓 비용이나 좀 남고 계속 쏘시잖아요. 네. 하여튼 공로상.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어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고 그러게 되면 문화에 관심을 갖고 정말 그 상업영화 이제 군함도도 곧 개봉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저 일본 제국주의에 잔혹한 그 만행들. 그거 그 나치의 만행을 유태인들이 지금도 영화를 만들잖아요. 네. 이 문화에 문화가 그 퍼뜨리는 국민들의 그 의식화나 의식을 바꾸는 데 무척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예술인들이나 문화 예술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만 국가에서 이런
학교에서 역사책으로 공부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길을 좀 열어주는 문화정책을 좀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 두 시간의 교과서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마 근데 그 평생 그거 갖고 머리에 확 꽂힌 그렇죠. 교과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의 마력이 아마 그런 거겠죠. 극장 문을 들어가서 두 시간 후에 사람이 바뀌어져서 나오잖아요. 역사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바뀌어져서 나오고 사람이 바뀌진 않더라도 그 세상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그 10대 때였던 친구들이 지금 20대가 됐을 텐데 그 당시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입니다를 보면 그 시절이 어떻게 우리가 뭘 가져가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살아있는 교과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그런 역할들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해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4월 13일에 결심을 하고 전체 영화 내용이 어떤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예. 2002년 민주당 경선. 예. 아, 그러니까 대선도 아니고요. 예. 그 경선에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대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 갖고 정치적 요소 뭐 시민사회도 있지만 정치 세력들의 요소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민주당 경선 자체가 제가 관심이 갔던 거는 그때 당시에 2%에서 뭐 적게는 1% 정도밖에 지지를 못 받는 그리고 정치 경력이 돼봤자 6년. 네. 정봉주, 1.5선. 예. 네. 정봉준 의원님보다 조금 높은. 그렇죠. 6년 더 안. 네. 그 정치 의회. 방송 경력으로 보면 저한테 밀려요. 밀리시죠. 네. 전혀 없으시죠, 그분. 네. 아니, 있어요. SBS. 라디오 좀 했죠, 한 6개월. 네. 네. 미안합니다. 조금 많이 막아서. 네. 괜찮아요. 그 밖에 없는 분이 이제 단기 필마로 일단 나가셨어요. 나갔는데. 혼자 나갔다고 생각했더니 이제 개파 없이 나갔더니 뒤에는 이제 시민들이 달려온 거죠. 예. 그래서 엄청난 전투였거든요. 이렇게 뭐 영화 300처럼 이 이인재 측은 엄청난 세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동교동에 밀고 예, 전체 민주당 전체 동교동의 50% 이상이 다 한쪽에 다 밀고 있는. 야, 진짜 어마어마한 전투였었네. 뭐, 신문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셌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래서 공고하게 네. 인재가 된다는 그런 정도였는데 비교를 하자면 이제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 고양시장님이시죠. 최성. 네. 네. 그분 정도의 인지도 같아요. 인지도는 아니겠죠. 지지도. 지지. 네. 그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그냥 엎어버린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정치학자들하고도 인터뷰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또 단련되니까 또 정치 세력들은 그런 시민 세력들을 또 이렇게 뭐랄까요. 마킹할 거라고 그런 전술을 걸 거라는데 그때 당시로선 시민들의 힘이 이래 센지 모르고 더더구나 그거를 결집시키는 노무현의 매력이 그리 큰지 그때는 실감 못한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졌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딱 그 완전한 희망 기적을 한번 이뤄준 그런 짜릿한 거기라서 2002년 하면 이제 월드컵 이야기하지만 예. 이게 우리 역사로 본다면 월드컵보다 더 강했던 시민혁명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죠 영화가. 그렇죠. 네. 아 그때부터. 네. 그리고 2002년 전체를 다 다루는 건가요? 아닙니다. 2002년 경선으로서 끝납니다 거의. 그냥 시작에서부터 계속 그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본격적으로 싸움들은 경선이 또 놀라웠던 게 당내 경선이고 네. 이쪽이 좀 진보 쪽이라는 데 불구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색깔론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진보 정당인들이 경남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 장애 노론이 남노당 부딪혔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언론사 국유화 시키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로 치어내도 좀 얼토당 닿는데 그게 실제 역기거든요. 네. 그 신문지상 완전히 도배를 하고 그러니까 미디어 보수라는 미디어하고 또 일종의 저거 뭡니까 색깔론을 주장하는 이 보수의 움직임이 이 진보 내에서도 똑같이 리바이벌 그래서 되거든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으면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하잖아요. 예. 우리는 바로 하잖아요. 요즘. 예. 요즘. 그때 그 보고 있으면 정말 한 아, 속이 터지는구나. 네, 한 100년 전 역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아, 바로 허태열 뭐 이렇게 해서 뭐 장인이 무슨 뭐 빨갱이였던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면 JTBC가 그럼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바로 해결된 문제가 막 온 신문에 도배가 되고 요즘은 인터넷 매체도 뉴스톱 뭐 이런 데는 팩트 체크만 전문으로 하는 미디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새는 또 너무 과도하죠. 그래서 그렇죠. 그냥 넘어가도 될 것도 그냥 너무하니까. 왜냐면 그게 하도 이 그 가짜 뉴스 마타도 네. 이런 것 때문에 진보 진영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생긴 거예요. 저는 뭐 이게 적확한 그런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 혁명으로 따지면 노무현 시대가 1905년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문재인이 1917년인 거죠. 1차와 2차를 경유한 건데 네. 1차 시기 때가 얼마나 사실 좌빨로 몰리게끔 딱 고기다 비교하시네. 역사니까 아주 적합하셨어요. 우리는 누가 종북 좌빨로 가끔 하루에도 한 번씩 불러주지 않으면 네. 몸에 가시가 도다. 신너 좌파로 하죠. 하여튼 뭐 고시대 얘기가 정리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래서 그 당시 그 기록 필름을 보면 그 저 이 저 클립들을 보면 너무 옛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 반나절이면 체크될 걸. 저 당시에 저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네, 한 달을 걸리고 네. 후보가 마음 고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한 예컨대 한 15년 정도인 거잖아요. 2000년 15년 정도. 어마어마하게 변한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변했다라는 것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나 우리 사회 변혁에 어찌 됐던 원점적 역할을 그렇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김대중 대통령도 계셨지만은 공동정부로서 너무 힘없는 정부로서 그렇게 좀 안타까워했었는데 네. 정말 우리 사회가 변혁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의 원점 지점이 2002년도 아니에요. 주춧돌 났죠. 네. 마지막 장면이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선되는 장면에서 끝나겠네요. 그럼 그 뒤는 이야기하면 이제 스포일러라서 저희가 하세요. 아. 그거 안 하면요. 왜냐면 이거는 스포일링을 해도 봐야 되는 네. 영화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다 아시고 보셔도 되고요. 아시고 네. 보셔도 되고요. 저는 사실은 영화 볼 때 후반부터는 안 보려고 그랬었어요. 야. 그 오동진 평론가님이 그랬잖아요. 그 사모님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보지 말라고 그랬죠. 보지 마라. 제가 타이틀이 이거예요. 광고 카피가 이 영화 보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들으면 영화에 대한 그 저평가처럼 들릴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영화 보지 아무도 마라. 그렇게 안 들어요. 영화 보지 마라. 그래서 제가 덧붙인 말이 너 못 볼 거야 그랬어요. 참을 수 없는 힘들어서 못 볼 네. 거다. 근데 뭐 근데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서 네. 보겠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먼저 본 사람으로서 또 우리 저 와이프가 그때 미국에 살다가 노제 때 일부러 한국에 왔어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실제로 이번에 뭐 아틀란타에 사는 사람이 그 선거 유세 과정에 네. 뭐 문재인 후보 때문에 왔다는 사람이 네. 있을 정도로 그 업어준 분. 네, 서울시청에서 노제할 때 미국에서 비행기 표를 사들고 왔거든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네. 뭐. 그 펑펑 울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지금 50대 중반의 그 사람들은 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는 수사학일 수도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위협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오동진 평론가님 몇 번 뵈면서 이게 영화 못 본다고 이제 저도 이게 정치를 계속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게 너무 눈물이 많아갖고 네. 힘이 들어야 사는 게 그러니까 그런 막 슬픈 장면 또 너무 이렇게 과거의 그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는 장면들을 자꾸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도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 영화는 뭐 끝까지 볼 자신은 없지만 좀 그날 이제 네. 27일 날 톡 콘서트 앞두고 좀 보고 싶은 그날 가서 좀 같이 보려고 그러는 게 이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 그렇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서 슬퍼도 이제는 희망을 웃으면서 울 수 그렇죠. 있는 네.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대선 어떻게 될지 절망적이고 정말 이게 정권이 교체가 될까? 이럴 때는 못 볼 것 같아. 27일 날 우리 저거 할 적에 이명박이를 부르죠. 이명박 총봉주 같이 앉아서 보면 볼만하겠네. 아 이명박? 우리 동네 있어 이명박이. 이명박이가 꼭 가야 될 영화예요. 네. 그런 식으로 피해가세요. 네. 아니 우리 동네에 이렇게 명박이 있어. 저보다 6살 아래예요. 나는 명박이 그냥 아니 진짜로 해봐. 옛날에 우병우 공개수배하듯이 네. 정봉주가 이명박을 시사회에 초대한다. 이거는 시민들이 볼 때도 서울극장에 그러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니 바로 이게 23일 업데이트 되니까 네. 업데이트 되는 날 그 당신의 페이스북 내 트윗 해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 부부
아, 부부 좋아, 부부. 아, 부부 동반. 예, 부부 동반으로 시사에 초대합니다. 예. 저도 제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그 제 깔때기, 그 깔때기는 좀 이거는 온 인류의 합일 깔때기라고 해갖고 정봉주가 초청한다. 이 얘기는 꼭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것은 나를 국립선언에 1년 동안 넣어준 거에 대한 감사의 인사다. 저는 왜 이렇게 이장... 건강한 몸과 예. 건강한 정신. 예. 저 영화 얘기를 한 번 더 하면요. 예. 아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각하를 부부를 초청하는 것으로 어우 좋은 아이디어예요. 예. 그러니까. 아, 저도 팬사인회도 한다고 하시죠. 저도 꼭 하겠습니다. 이명박만 오면. 예. 대박이죠. 예. 예. 아니 대박이죠. 네. 그럼요. 그리고 선물로는 이렇게 조그만 도시락에 그 말린 죽은 진어 갖고 그걸 또 전달한다든지 뭐 아쉬운 대로 쥐꼬리만 더 줘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 쥐꼬리만 말하면 월급만 받고 살고 거기, 있다고. 거긴 경호가 통제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서 많이 뭐 그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요? 이명박의 네. 경호가. 네. 경호가요? 여기 저 지금 대통령하고 틀리잖아요. 예, 예. 저쪽은 경호 많이 붙고. 근데 경호가 없는 사람이 경호가 많이 붙으면 어떡해. 그 경호가 없잖아요. 진짜 방지법 만들어야 돼. 아, 진짜, 이거 누가 입법 안 해요? 아, 그거 좋네. 진짜 수요일날 우리 다 같이 서로 연락해갖고, 그날 투입과 SNS에 초청을 하자고요. 그리고 거기 전화, 제 전화번호 공개하면 돼요. 혹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힘들었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예. 만든 사람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죠. 예. 보는 사람을 힘들게 할 거면 만든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떤 심정으로 예. 이걸 정리했을까. 물론 이제 영화 편집과 방송 편집이라고 하는 게 수없이 자기가 만든 장면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런 거지만 그래도 그 감정의 엑스타시는 같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궁금했었어요. 사실은 본인은 어땠을까 편집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다큐멘터리 감독 오래 했으니까 예. 제 스스로 이제 좀 객관화시키는 입장인데 불구하고 이번에는 뭐 정말 농담 아니고 한 100번 정도 울은 것 같습니다. 뭐 촬영하면서는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같이 눈물이 났던 것 같고 왜냐하면 아는 분이 없어요. 뭐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예. 눈물을 했으니까 인터뷰 중에. 그런데 편집하는 걸 또 보면 당신들이 또 편집은 정지화면도 볼 수 있고 보니까 그때 당신들이 눈물 좀 참으려고 하는 것도 보고 그 있으면 또 눈물이 나오고 그런데 유시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서 유일하게 눈물을 안 훔치신 분인데 실제 화면을 보면 눈이 빨개요. 그래서 아침 내내 아침에 했거든요. 네. 아침에 왔을 때 아주 맑았는데 인터뷰하면서 빨갛게 해서 계속 참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안에서 얼마나 슬픔이 좀 계속 이번에 영화에서 이제 VIP 시사회 때도 초청을 했는데 그냥 공손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냥 지금 못 볼 것 같아요. 너무 저도 그 보고 나면 일을 잘 못해요. 안희정 지사님도 인터뷰하고 나서 사흘 동안 침묵을 못했다고 제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건네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당신들 안에서는 그 세월의 이제 깊이만큼 상처가 아직 깊으세요. 예. 그 세월이 가면서 잊혀지는 게 아니라 상처가 아물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상처가 깊어가는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이제 뭐 우리 김경수 에피소드 나오고 뭐 최 변호사하고 또 아주 잘 친해요. 그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울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때 발표할 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발표할 때. 네, 이게 안 우는 게 아니다. 근데 저는 그 이번에 이 다큐멘터리에서 문재인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안으로 그냥 이겨넣는 거예요. 그게 이 다큐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예. 그 영화 광해에서 그렇게 울었다 그러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면 때문에. 예. 그 이병헌을 떠나보내는 류승룡의 장면 때문에. 예. 자신은 그렇게 떠나보내지 못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못 떠나보냈는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떠나보낸 걸 보고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심정적인 모습이 다큐멘터리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못 봐요. 힘들어요. 네. 아, 이게 그때 장면을 그리면서 그때 문재인 그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던 분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면 노무현인가 그때 그 노풍을 일으킨 게 2002년 경선이라 하면 왜 노무현인가를 이제 반장해 주는 거죠. 예. 그게 꼭
정치적인 역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 운전기사라든지 또는 가장 극단적으로는 안기부 직원이라든가 나거든요. 네. 그분을 사찰했던. 그런데 이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감화가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는 이제 치질을 하는 입장까지 됐고 그로 인해서 감봉도 당하고 승진 누락도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퇴출까지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걸 직업을 걸 만큼 예.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가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 냄새 나는 예. 그런 분이었고 그게 저한테는 이제 정치인 노무현이 좀 궁금했던 거라기보다도 인간으로서 정치라는 어떤 세파에 예. 당신이 어떤 걸 견제하려는가, 뭘 지켜내려는가 그 부분들을 좀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 영화 이제 인터뷰 다큐멘터리인 거지. 인터뷰 다큐멘터리. 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사실은 두 가지를 쫓는 셈이거든요. 네. 잘 보시면, 그러니까 세상의 다큐는 돈의 얘기 아니면, 그렇죠. 뭐 예컨대 뭐 국제 관계가 뭐 돈의 흐름이 어떻게, 네. 오일 폴리틱스가 지금 어떻게 돼서 중동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고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사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궁금한 것은 사람 얘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특히 사람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 듣고 그것을 묶어내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입니다의 기본적인 어떤 골격은 그러니까 인터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내 안에 그가 어떻게 남아 있고 우리가 그를 어떻게 남겨야 하고 이런 얘기들을 서로 확장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아 마치 극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스마트폰으로도 영화를 보고 있지만, 뭐 예. PC로도 보지만 사람이 극장에 가는 이유는 나랑 같은 사람이 있구나를 감정을 끊임없이 공감하고 싶은 네, 거죠. 확인하고 싶은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여전히 그러니까 노무현과 노무현의 시대와 노무현의 정신을 아직도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것에 대한 느낌을 주는 거죠. 예. 그거예요. 그래서 뭐 이 영화 속에서 담겨지는 내용은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갈 것이다. 그래서 터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숟가락 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또 안 할 수도 없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가 기대되는 게 그 네. 봉하에서 왜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식구 같은 비서관들 있잖아요. 근데 김경수를 대표적으로 아시지만 우리 이제 경호실장 대신 주영훈 실장도 계속 봉하에 계셨고 김정호 비서관이 이제 같이 농사 지으면서 있었고 예. 그분들이랑 제가 봉하에서 한번 이렇게 밤새워가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뭐 이호철 수석도 그러시지만 이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참 맑은 분들이잖아요. 맑고 순박하고 순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무현과 함께 그걸 그렇죠.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운명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건데 그 양반들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 그때 한산 소곡주 한 통 놓고서 이제 대병 놓고서 그냥 한 잔씩 마시면서 새벽에 얘기하는 건데 옛날 일을 추억할 때마다 문득 문득 이렇게 남자가 울컥해지면서 이게 눈이 빨개지는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이분을 내가 그렇죠. 잃지 않을 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울컥울컥 배 나오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 그 영화에서 그 장면이 또 이제 제가 느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오동진 평론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2011년도 낙곰수 막 열풍일 때 네. 전국을 다니면서 콘서트를 하는데 5분 만에 막 티켓이 그 매진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가 뭐 모여갖고 되도 않는 구라들 푸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근데 거기 오는 분들이 그 어목한 이명박 시절 5년을 겪으면서 아,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2016년 11월, 12월, 2017년 1월, 2월을 겪으면서 촛불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았었네. 그리고 여기 한 번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지을 것 같아. 그렇죠. 그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같은 곳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지켰죠. 왜 이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죄송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 같은 경우 또 개인적으로 네.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막 그 최하로 가고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막 그냥 막말을 해댔거든. 아. 그리고 그거를
뭐 10년 지난 또 계속 사과를 한 거예요. 그때 뭐 아주 심한 얘기를 했어요. 좀 말 좀 하지 말라고 우리가 막 고통스럽다고. 네, 네. 그거 갖고 제가 그 친노로부터 얼마나 공격을 받았는데요. 그 지지자들로부터. 근데 이제 그래도 뭐 전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 계속 그러는데 지나서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죄송한 거지, 그런 게. 그렇죠. 불효자식이 부모님 돌아가신 데 갖고 더 슬피 우는 거나 똑같은 심정이라고. 실은 이제 제가 되게 놀랬던 게 네. 그 언론 시사회라고 이제 기자나 PD나 이렇게 작가분들이 오셔갖고 네. 하는 거였는데 보통 언론 시사가 좀 별로 안 옵니다. 이게 뭐 20명, 30명 오면 많이 오는 거고. 근데 극장이 200명 정도 꽉 찼습니다. 근데 더 놀랬던 게 울시고 웃고 그런 거예요. 이것들이, 그런 걸 이것들이 돈 안 내고 보려고 비용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들 중에 몇 분이 이제 인터뷰를 제가 하면서 이야기를 느꼈던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당대에 그때 동조하면서 아주 비판의 칼날을 했는데 그게 다 마음에 안거로 남아서 영화를 다시 봤을 때는 그게 다 새록새록 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반 시사 전주영화제하고 일반 시사를 봤는데 보다도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울었어요. 이 영화가 울었습니다. 그 네.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란하지 않아요.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징징대지 않아요. 아하. 우리가 예전에 저랬는데 뭐 지금 어쩌고 뭐 이렇게 징징대지 않고요. 영화 그 가져가야 될 톤 앤 매너가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동칠 수 있잖아요. 다큐멘터리는 예, 예.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심파에 억지로 그렇죠. 호소하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요란하거나 그렇게 징징대지 않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예. 아, 약간은 관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성숙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겼잖아요. 어떤 예.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승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한 시대를 이렇게 넘긴 거잖아요. 네. 페이지를 넘겼으니까 그런 어떤 톤 앤 매너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재 감독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는 지금 이제 출발점에 서 있고, 출발선을 끊는데, 저희 전국구 애청자분들도, 돌 하나 쌓는 의미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5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죠. 서울 극장에서 함께 관람하고 끝나고 나면 이창재 감독님과 간단한 토크 콘서트하고 250석 1인 2석씩 저희가 제공 가능하고요. 선착순으로 게시판에 댓글 달면 됩니다. imtv.or.kr 전국구 그 홈페이지죠. 빨리 다시죠. 맥한 없으니까요. 예. 우리 식구들 10명 다 가야지. 이명박이네 식구들 와야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카카 부부 저희가 초청할 계획입니다. imtv.or.kr에 신청해 주시고요. 자, 27일 날 다 함께 설국전서 뵙겠습니다. 다음 뵙겠습니다. 예. 정봉주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명계남 선생을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보니까 이게 내가 다섯 번째인데 한 번도 영화 된 데 없는데 그래서 처음 그때 김해에 계시거든요. 네. 봉화에서 가까운데 김해에서 이제 연기하거나 하고 또 가끔 이제 극단에서 하시는데 내려가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게 안 만들어질 것이다. 네. 네. 어차피 이거 만들어지기도 힘들지만 네. 만들면 만 명 보겠어? 아하. 개봉 잡을 있겠어? 또 제 가슴이 찔렸던 게 뉴스룸 같은 데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딱 하는데 여기 나왔잖아 여기 나왔잖아 한마디 대답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예. 뭐 그런데 왜 찍으려고 해 그때 그냥 좀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드리고 그 저희들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좀 전격적으로 한다 그 시작했으면 끝을 지금까지 안 낸 건 없다 전격적으로 시작 조용히 시작해서 끝은 낸다. 그 끝도 마침표 찍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그 신뢰를 하셔도 된다. 그런데 뉴스룸 이런 거는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저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거는 우리가 할 여건이 안 된다고. 근데 총선을 이기고 나니까 펀딩이 되시던가요? 그게? 아니요. 완전히 펀딩도 그 네. 완전히 지인들 중심으로. 아...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하는 거 보니까 펀딩이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전주영화제 때 네.
촉이 왔어요. 아, 이거 터지겠구나. 아. 그래갖고 500만 얘기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 터진다. 와.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언뜻 얘기했던 제작자, 그 최낙용 대표한테 제가 그랬죠. 투자룸 아직 안 남았어?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보태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의 촉이 왔죠. 이거 된다. 전조영화제 때 보고 난 다음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조영화제 때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기분이었어요. 네. 야, 이거 진작 알았으면 안 넣었을 건데. 전주 때는 분위기 확 달랐어요. 아, 지금이라도 숟가락 하나 얹자. 얹자. 네. 사실 그 경제도 안 좋은데 좀 먹고 살자. 아, 그 영화가 이렇게 한 이렇게 대박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죠. 네. 사실 좀 후일담인데 네. 전주 영화제에서 바로 그 마케팅 그러니까 백업비를 우리가 되겠다. 뭐 한 게 한 다섯 군데 정도. 와. 네. 아. 그런데. 그 뭐 메이저도 있고. 네. 아 그럼 조 대표님은 그 미리서부터 연관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 여기는 이제 홍보 마케팅 하는 회사니까. 마케팅. 네. 그런데 근데 여긴 지분은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계약할 때 지분을 아니 내가 좀 지분 우리는 없어? 최 변호사 아, 지분 있답니다. 어, 네. 지분 좀 달라고 좀 지분 거리자고. 그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예전에 그 정지원 감독께서 부러진 화살 했을 때 그때 그렇게 사실은 투자받기 어려웠었거든요. 그 저예산을 만들었고 그래서 배우를 포함해서 스태프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대중관객분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뉴스 클립으로 보고 뭐 극영화로 좀 보긴 했지만 사실은 노무현의 정신이든 노무현이란 사람이든 우리가 한번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정면으로 다른 게 네. 없었네. 네. 그러니까 없었어요. 뭐 네. 저기 음악 깔리고 저기 그 추모 영상들이 무지하게 또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첫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뭐 두 도시 이야기 해서 노무현, 백무현, 네, 네. 네. 무현 두 도시 이야기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약간 좀 우회한 다큐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것도 네. 많이 안 봤죠. 그렇죠. 네. 생각해 보면 그 작품 굉장히 뭐 쉽게 만든 작품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좀 두 사람을 좀 붙인 듯한 느낌이 아마 대중들이 각인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노무현 재단에서 무현 두 도시 이야기 만든다라고 기록 필름을 많이 제공했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네. 예, 그런 얘기를 예찬 총 전 그 의원께서 네. 했는데 그리고 꽤 관심도 끌었었죠. 그리고 최승호 PD가 만든 그 자백. 영화 네, 자백하고 네. 거의 동시에 상영되면서 네. 자백이 올라갈 때 그것도 뒤늦게 상영이 돼갖고 그렇죠. 좀 네. 서로 잡아먹는 그 좀 부정적 효과가 또 있었어요. 자백도 많이 흥행을 성공을 못했고 자백은 잘 된 편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잘 된 편이에요? 네, 네. 자백도 제가 세 군데인가 쌌어요. 네. 하여튼 내년에 공로상 드리겠습니다. 네. 자백은 서울, 네. 대구, 부산 이렇게 쌌어요. 아, 이거 네, 가능하면 정호연님 근처에서 예. 그 총알바지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제 얘기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하나 섞여. 하여튼 저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그 반갑기도 했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반성했어요. 이게 우리가 놓쳤던 대목이구나. 예. 어쩌면 우리가 그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조금 자기 검열과 예. 그런 자기 두려움과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영화를 만들거나 보거나 하기 힘든 시대였고 그러니까 지금 좀 참자 내지는 만들지 말자 또 보지 말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던 거죠. 사실 저도 이제 그 인터뷰 때문에 노무현 재단부터 해서 먼저 만났거든요. 그런데 네. 제 그 노무현 재단에서 말씀 주신 게 이창동 감독님께 처음 서거한 뒤에 네. 영화를 좀 다큐멘터리를 부탁한다고 해서 이창동 감독 지휘하에서 작업을 시작했는데 4년 정도를 띄엄띄엄 계속 고민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못 하시겠다고 했던 이유가 너무 크다. 2시간을 담기에는 그리고 당신이 감정도 아직 다 정리가 안 됐고 상태에서 네. 이분을 시간을 가져봤지만 아직도 정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셨다고 그리고 주변에도 또 많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시작하겠다고 네. 줘야 될 돈을 그러니까 그렇게 지분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N분의 1로 예. 그러니까 정지영 감독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영화 성공했잖아요. 브로즈나서
돈 많이 벌었거든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오. 그 주요 배우부터 밑에 말단 스텝까지 정말로 M분의 1을 하셨어요. 와, 완벽하게 M분의 1을. 완벽하게 M분의 1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야. 우리, 저희가 그때, 야, 정말 생시몽주의자는 다르다. 아니, 근데 그분이, 그 영화가 나올 무렵이 사회적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 대선은 그렇죠. 네, 대선은 졌지만 네. 대선 지일 고 무렵에 나왔을 거예요 영화가 비슷해요. 예, 네. 그런데 그때는 사회적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각성하는 사회적 사건이 있었거든. 네. 제가 구속될 때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 영화라도 보자 그냥. 아 그래서 그 영화 터졌구나. 아 그것도 몰라. 하여튼 어쨌든 공로상 드리겠습니다. 공로상 받을 게 하나도 가지 게 아니야. 재판을 저렇게 하니까 전봉주가 감옥에 가는구나. 이거지. 아니 비슷한 말씀인게요. 대전 그 지난 문재인 대표 대선에 졌을 때, 예. 근데 한국에서 연말에 걸린 영화가 레미제라블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때 그게 레미제라블이 한국에서 대박이었어요. 예. 근데 그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잘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맞아요. 그때 슬픈 마음을 거부하면서 달랜다고 그랬죠. 감독과 배우가 국내 배급사 대표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니? 이런 거죠. 그들은 너무 궁금한 거죠. 왜냐면 한국적 정치상황은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왜 한국에서 이렇게 레미제라블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예. 저 그 바리케이드에서 그 노래 부르는 장면. 예. 너는 알고 그렇죠. 있는가? 음악상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사람들이 극장에서 다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명박이 때문에 또 정의란 무엇인가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그렇지. 마이클 샌델이. 그 마지막 바리케이트에서는 진짜 대선에서 진 그 마음이 공감이 됐던 거거든요. 어쩌면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가 대박이 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이 졌으면 이겨서 잘하고 있으니까 더 대박 나는 그러니까, 거지.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이번 대선 12월에 있을 줄 알고 겨냥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 원래는 네. 이런 재보선거가 있을 줄 몰랐지.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해서 이기고 나면 이기고 나면 아 이제 이겼으니까 하면서 감정이 지워지면서 후각 영화를 안 보는 정서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기면서 다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아련한 추억들 살아나면서 그렇죠. 뾰하게 일치가 된 거야 이게. 그렇죠. 우리 500만 갔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정적으로는 영화적으로는 노무현 미제예요. 예. 미제거든. 아직 풀어야 되거든. 풀 게 많거든요. 그러네. 미스터리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에 대한 그런 대중적 관심이 아직도 여전히 끌고 가는 거죠. 이 동력이 있는 거예요. 자, 아, 앞에 말씀드리는 걸 마무리할까 싶은 게 거기서 그런데 그 기관 투자자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고 좀 좋게 봐서 이야기가 왔는데 저희들은 그 전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겠다고 그것도 아직 저 탄핵도 결정 안 됐을 때 그때 이렇게 함께 하던 회사에서 되게 그 용기 있게 손을 내밀어줬어요. 그리고 이 기관 투자를 통해서 또 배급이 커진다 하더라도 그보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처럼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들이 노무현 정신에 왔다 해서 되게 시장 논리에 남았는데 이거는 우린 크라우드 펀딩 그대로 지키자. 이렇게 해서 내일인가 23일 날 그게 크라우드 펀딩이 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되게 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최대한 예의를 맞추자 예의를 갖추자. 아, 크라우드 펀딩 어떤 방식으로 해요? 아, 예, 그냥 그 1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만 더 이상은 절대 못 넣게끔 했어. 소액으로. 아마 스토리 펀딩하고 틀린 거죠. 예, 다른 건 그렇지. 그냥 정말 투자입니다 이거. 모금 목표는 2억 원이고요. 예. 네. 그 23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와디즈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와디즈요? 예. 와디즈. 예. 네, 그래서 6개월 만기에 단기 채권이고 기본 표면금리 연 5%가 적용돼서 흥행과 상관없이 기본 수익률 제공하다. 여기 여기 얹혀도 되겠구나. 야. 그럼 여기 얹혀. 여기 많이 내면. 아니 그리고 이게 굳이 크라우드 펀딩이 없으면 필요 없으면 계좌 불러주시면 지금 2억 바로 쏘겠습니다. 혼자 다 먹으려고. 우리가 먹기는 그냥 영화 티켓 비용이나 좀 남고 계속 쏘시잖아요. 하여튼 공로상.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어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문화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고 그러게 되면 문화에 관심을 갖고
정말 그 상업영화 이제 군함도도 곧 개봉하잖아요. 일제시대 때 저 일본 제국주의에 잔혹한 네. 그 만행들. 그거 그 나치의 만행을 유태인들이 지금도 영화를 만들잖아요. 네. 이 문화에 문화가 그 퍼뜨리는 국민들의 그 의식화나 의식을 바꾸는 데 무척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예술인들이나 문화 예술인들이 그 역할을 하지만 국가에서 이런 학교에서 역사책을 공부할 수 없는 건데 이런 길을 좀 열어주는 문화 정책을 좀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그 두 시간의 교과서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근데 그 평생 그거 갖고 머리에 확 꽂힌 그렇죠. 교과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의 마력이 아마 그런 거겠죠. 극장 문을 들어가서 두 시간 후에 사람이 바뀌어져서 나오잖아요. 역사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바뀌어져서. 저는 영화 쪽에서는 살짝 걱정을 했어요. 그 영화 개봉은 너무 현실과 너무 붙어 있어도 좀 확장성이 떨어질 때가 있고요. 또 너무 떨어져 있으면 현실과 좀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잘 뭐랄까 인지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는데. 좀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이게 뭐 추모제와 연결돼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네. 아마 시대 정신이 그 노무현 정신을 다시 찾고 있는 그렇죠. 것 같고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노무현입니다에 대한 관심이 역시 그런 측면에서 고조된 것 같습니다. 하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될 줄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4년 전에 기획했다가 잘 안 됐습니다. 한 번 엎어졌죠 중간에. 예, 그때는. 투자자는 당연히 안 됐고 저도 이 영화가 네 번째 영화라서 중견 축에 드니까 이제 가까운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세월호보다 더 민감하게 그렇겠죠. 반응을 했었고 이거는 예. 우리 보고 문닫아라는 말이라고 전혀 뭐 기관 투자 한 세 군데 만났고 가까운 아주 가깝게 예. 항상 투자했던 친구들 만났고 그거보다 좀 더 문제는 이제 개봉관 잡는 게 일반 그렇겠네요. 멀티에서 뭐 하는 이런 주니까. 부분들은 아예 불가능하고 예상을 해보니까 거의 20개 정도 전국에 근데 이게 작은 영화 그냥 뭐 우리가 어렵보 같은 걸 한다면 좋겠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 다룬 게 나온다면 참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예. 성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헤매다가 좀 접어버렸고 작년 그 4월 13일 총선 예. 총선 출구사 했을 때 발표할 때 한 6시경이었대 저기서 함께하던 이제 최나경 PD님이 연락이 문자 왔죠. 네. 시작합시다. 아. 예.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총선 이기면서 저는 사실은 야. 좀 약간 반성을 했었어요. 뭐냐면 노무현입니다가 지난 그 전주영화제 때 예. 4월 말 5월 초에 열렸었거든요. 전주영화제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네. 한국에서 열리는 영화제 중에서 가장 레디컬한 영화제가 사실 전주영화제예요. 네, 네. 정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뭐랄까 개성 있는 영화들이 많이 그럼요. 그 상영되는 곳인데 이번에도 거기서 노무현 네, 노무현입니다가 상영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노무현 다큐가 없었구나. 사실은 예. 그렇죠 이게 아마 그 대중들이 생각하셨을 때 변호인 때문에 그렇죠. 예. 노무현이라는 그 이 분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영화에서 많이 다뤄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예. 광해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좀 정면의 얼굴을 하고 정색의 얼굴을 하고 다큐멘터리로 그 제대로 다룬 작품은 없었어요. 네. 없었던 셈이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노무현 다큐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자성의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